명절 연휴의 끝머리, 막내 아들과 용봉산에 오릅니다. 블랙야크 백대 명산인 용봉산은 높이 381m로 낮지만 충남의 금강산으로 불릴 정도로 기암괴석과 멋진 조망이 있는 산입니다. 등산 코스는 매표소에서 흔들바위, 최영장군 헐터에서 정상, 노적봉까지 간 후 하산 예정입니다. 낮은 산이지만 코스가 제법 다이나믹한데요. 오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르기 전날 유튜브로 미리 유명한 바위들을 검색해 온 터라 바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막내는 힘들다고 짜증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군소리 없이 잘 올라가는데요. 바위 모양들 얘기해가며 오릅니다. 속살을 다 드러낸 기암괴석들이 가을 햇볕에 눈부시게 반짝이며 섹시해 보입니다. 10여분 올랐는데 화려한 용봉산의 자태와 탁 트인 시야가 높은 명산 못지않습니다. 막내는 바위들이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갔을까, 계속되는 바위들의 괴이한 모양에 신기해하며 호기심 가득히 연신 아빠를 부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파란 하늘, 나뭇잎까지 물들고 있네요. 가을 바람이 살에 부딪히는 느낌이 좋습니다. 드디어 흔들바위에 도착했네요. 오를 때 비슷한 바위가 있어서 좀 헷갈렸어요. 아들한테 같이 밀어보자고 했더니 무서워서 못하겠다네요. 신기한 바위들이 많아서 풍경 보느라 바위 보느라 바쁩니다. 경사 급한 바위들을 오를 때마다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경치, 가을바람이 시샘하듯 거칠어지네요. 뻥 뚫린 시야에서 가을바람이 온몸을 휘감듯한 느낌입니다. 막내는 산을 오르며 호연지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은 산이라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등산로도 재밌고 경치도 수준급입니다. 가 보이고 최영장군 헐터에 온 것 같은데요. 산을 오르며 전설과 역사를 알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막내는 어느새 정자에 앉아 쉬는 중 한국사 공부한 티 좀 내려고 최영장군에 대해서 읊으니까 바위에 대고 얘기하는 형국이네요. 낮은 산으로 삥 둘러싸인 홍성 내포신도시가 포근한 느낌인데요. 미로처럼 놓여진 바위 사이를 지나 정상으로 향합니다. 야무지게 잘 올라가는 막내, 하나의 예술 작품인 바위들의 연속으로 마치 마라톤의 응원 관중을 연상케 합니다. 널따란 분지에 아파트가 한 군데만 모여있는 풍경이 특이합니다. 충남도청이 옮기면서 생긴 내포신도시, 한적하고 좋긴 한데 주변이 좀 휑하네요. 정상 들렀다가 노적봉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정상이 눈앞에 보이네요. 높이 381m 용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석이 멋진데요. 용봉산 정상에서의 풍경 감상해 보시죠. 용봉산은 바위와 소나무가 많아 그 어울림이 멋스럽다. 이 산은 특히 바위가 빼어나 곳곳에 암봉이 어여쁜 수채화 같고 멀리 보이는 바위들은 흔히 달력에 등장하는 풍경같이 수려하다. 하늘과 구름도 산수화의 멋진 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용봉산 정상에 고양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네요. 별 피하는 기색도 없이 평온한 야옹이. 노적봉으로 향하는 길목에 우람한 바위가 있어 올라봅니다.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느낌인데요. 저 앞으로 노적봉과 악귀봉이 보입니다. 악귀봉까지 가볼까 고민 좀 해봅니다. 노적봉까지 가는 길이 좀 아찔한데요. 막내가 걱정돼 바짝 붙어갑니다. 점점 용봉산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적봉 가는 길도 신비한 바위들의 연속입니다. 마치 최고의 조각가 수만 명이 전시해놓은 미술관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수천 수만 년간 비, 바람, 햇볕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요. 노적봉을 지나 악귀봉 쪽으로 좀 더 가봅니다. 용봉산에서 제일 보고 싶던 바위 틈에서 자라는 100년 된 작은 소나무가 나타납니다. 왠지 감동인데요. 내친 김에 악귀봉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악귀란 이름처럼 등산로가 매서운데요. 가까울 줄 알았는데 꽤 멀어 보이는 악귀봉. 막내와 함께 온 터라 위험하고 시간도 촉박해 악귀봉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노적봉에서 악귀봉까지 등산로가 용봉산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던데 너무 아쉬워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산길은 다시 정상 거치지 않고 산림요양관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며 막내와 자그마한 돌탑 하나 세워봅니다. 조금씩 울긋불긋해지는 용봉산, 이름처럼 용의 기상과 신비함을 닮은 바위들과 봉황처럼 아름다운 산이 환상적인 산행을 만들어준 산이었습니다.